잘 쉬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뒤에 바로 또 이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하려고 소리는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게 그냥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책을 읽는다고 다 지식인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시대정신을 선도하고 시대정신을 앞서가서 끌어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건데 이 점들을 이 시대 19세기에 이제 조선이 다 망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물론 이분들은 조선이 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드러내놓고는 안 했지만 이 시대에 다시 거의 죽어가는 조선을 살려보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고뇌, 고심 요거를 한번 원자료니까 이 원자료를 번역한 내용이라서 바로 서유구 선생의 얘기거든요. 그거를 직접 들어보시라는 뜻에서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잘 살다가 힘든 상태가 돼서 새로운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너무 호의호식을 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조선의 풍토도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우리나라는 중국 사례를 봤었잖아요. 중국 사례는 공업에 대해서 비천하다는 생각 안 하고 상업에 대해서도 상업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농공상에서 공상을 비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조상 중에, 10대 이상 중에,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벼슬했으면 그걸로 이제 우선 엄청 우려먹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우려먹잖아요. 눈으로는 어자와 노자도 구별을 못해. 이 어자와 노자는 비슷하게 생겼죠. 물고기 어자 밑에 가로 말자가 있으면 노나라 노자가 돼요. 그거 기억 못한다는 것은 거의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옛날 선비가. 그러면서도 선으로는 쟁기나 보습도 찾지 않아요. 봉사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문벌에만 의지해서 공업이나 상업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헛되이 곡식만 축내는 짓을 자기의 일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한 집안이 아니라 시골의 거의 반수가 시골의 반수라는 건 조선의 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0-90% 될 거다. 우리 추측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들은 반도 안 된다 하는 얘기. 그 당시 직접 본 사람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서류상으로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선에 그때 인구가 얼마가 될지 뭐 천만 전후 된다고 하더라도 천만 전후를 먹여 살리려면 한 실제로 다른 문헌에서는 1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농부들이 10% 10%가 100%를 먹여 살리려면 보통이 아니죠. 기계화도 안 돼 있는데다가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토록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뭐겠는지. 만들어내는 사람은 적다. 근데 먹어대는 사람은 엄청 많지. 거기도 많이 먹지. 만들어내는 일은 빠르지 않아. 기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기계를 제대로 안 만드니까 효율적인 기계를 안 만드니까 빠르진 않아. 그런데 써대는 일은 느리지 않아. 이게 대조적으로 글을 한문에서는 굉장히 병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쓴 거죠. 실제로 번역도 그렇게 살리려고 했죠. 그러니 천하가 가난한 나라가 된 천하의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결과다. 자, 한번 보자. 우리는 항상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랬냐?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독사하는 이치를 궁리하는 선비들은 농사를 비천한 일로 여겨. 그러다가 수령이나 덜컥되면 지방관으로 임무를 맡게 돼서 부임이라도 하게 되면 지방관의 첫 번째 일이 농사예요. 농업.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게 제1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열심히 지어라, 많이 만들어내라 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몰라요. 그냥 감독만 하는 거예요. 농사를 권유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려 해요. 관에서, 관청에서.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소경, 단청, 구경이요. 귀머거리, 음악감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어려서부터 농사를 모르는데 농사 전문가한테 옆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척은 하겠죠, 물론. 농부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제가 눈물 나요. 실제로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사를 거의 지어본 것처럼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식인이라면. 자, 그러니 결국은 조선이 가난하게 된 것은 농부들 책임도 아니고 백성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인의 책임이다. 헛되이 곡식만 축내며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자 중에 저수라는 선비가 실제로 으뜹니다.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시는데요. 그저 뜨끔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만 항상 읽을 때마다 뜨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사 꽤 지었어요. 지금도 저는 농사라고 할 수는 없죠. 조그만데. 이건 농사도 아니죠. 텃밭, 마당에다 좀 짓는 것. 그리고 그 상추 이런 것보다 곡식 농사. 지금 들깨가 엄청 잘 자라 있어요. 들깨가 마당에 나오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들깨가 이렇게 꽃 나왔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 꽃에 일일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을 해야 씨가 맺히죠. 저는 벌하고 나비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온갖 곤충들이 다 달라붙어요. 똥파리도 달라붙더라니까. 똥파리 많이 있어요 거기에. 아 얘들 덕분에 우리가 들깨를 못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농사도 지어보고 음식도 좀 해보려고 하고 조금씩 조금씩은 하지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죠. 책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 보는 것만 좋아하지. 4대부여 정신을 개혁해라. 결국은 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기술을 익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글만 읽어서는 안 된다. 글만 읽어서 이미 정계에 진출했으면 관료가 되어 있으면 백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직위가 없으니까 직위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벌이를 하라는 겁니다. 그 기술에도 구별이 있는 거죠. 다 해도 좋은데 장사해도 좋고 장인을 해도 좋고 농부해도 좋아요. 그런데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거죠. 근본은 뭔가요? 농사죠. 말단은 뭔가요? 장사죠. 말단이라고 해서 장사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을 알아야 말단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장사가 말단이라고 했지만 조선 500년 동안 이 양반처럼 상업, 장사, 돈벌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강조한 사람 없어요. 이따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신계조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 다이어트는 진짜 정신계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갖다 낑겨 넣어봤어요. 4대부여 정신을 개혁하라 하는 내용 중에 근본과 말단이 있는데 그 근본은 곡식농사에 관련된 본리지다. 저번에 본리지 말씀드렸죠. 근본에서 진정한 이익 나온다고. 농사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규지가 맨 마지막 16번째에 나왔는데 상업을 말단으로 삼아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요거는 예규지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농사가 근본이다.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인자 천하지 대고. 예. 이거는 농민들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떠들고 있지 실제로 대본이라고 해서 대본 대접을 안 해줘요. 지금도 그렇죠. 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 지원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적어요. 우리 농부가 인구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농업 인력 인구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그러는데도 수입만 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농사에 지원을 안 하죠. 서유구가 생각하는 농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과거 급제하고 몇 달 안 돼서 정조가 문제를 해요. 자, 농업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근데 문제가 지금처럼 뭐 주관식이라고 해도 논술 문제 내면 한 몇 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정조 하나 글을 써요. 그냥. 문제가 글이에요. 이렇게 길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생각을 말하시오 했는데 27살짜리가 농업에 대해서 쓴 표현입니다. 들이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따라내도 마르지 않으면서 이영후생이 근원부터 쉼이 없으니 농사처럼 최고가 된 분야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자, 들이부어도 아무리 거기에 투자해도 들이부어도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거 있어요? 아무리 써도 빼내도 밑이 바닥이 나지 않아. 얼마나 큰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이 천지의 들판 온 들판을 농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맛깔지게 쓴 겁니다. 요거는 27살에 쓴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포지라는 농서를 썼다고. 여기 행이은 살고 행자예요. 행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뭔가요? 살구시죠? 살구시. 인이라고 썼으면 살구속시예요. 껍질을 벗기는. 포는 부들포자예요. 살구꽃이 필 때 부들 싹이 난 뒤에 며칠 뒤에 농사를 시작한다 이런 게 옛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행과 포를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62살에 서문을 쓴 겁니다. 여기에 요게 아래에 있는 게 서문 내용입니다. 요 책은 우리나라였고 일본 오사카에 있습니다. 행포지 서문에 여기에 나온 겁니다. 여기 맨 앞에 여기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죠? 금, 무, 거, 천하지, 이, 구기, 통, 우주, 금, 고금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걸 그대로 보시기 어려우니까 콤마랑 다시 찍어서 해놨습니다. 또 한문을 읽으면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한글만 바로 볼 테니까 대기 가서 찾아보십시오. 지금 시대에 천하사물 중에서 시공을 통틀어 하루라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어떤인가? 무엇이 어뜸입니까? 이미 다 보셨죠? 아예 안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각을 좀 하실 건데 곡식이다 그렇죠? 하루라도 빠뜨릴 수 없는 것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겠죠. 곡이다 상추 아닙니다. 채가 아닙니다. 채가 아니라 독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곡으로 하는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여기 고전들을 보면은 두 번째 지금 시대의 천하의 일 중에서 시공을 통틀어 신분의 귀천과 지식의 다과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하루라도 몰라서는 안 되는 것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곡이니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농사겠죠. 곡을 만들어내는 농 요렇게 딱 치고 나갑니다. 첫째, 첫 글귀가. 그런데 나는 이 농사를 모르다가 어느 시절부터 농사에 전력 집중을 해서 이 나이 들도록 농사에 신경 쓰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사대부들은 농사 사대부들이 하는 일 따로 있고 농부가 하는 일 따로 있고 요거를 나눠서 이원적으로 나눠서 농사를 신경 써 안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서문에 계속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다 볼 수가 없고요. 자,
20세기 농학자의 한 사례를 통해서 서유구 선생의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슬픔에 관하여는 다 읽으셨죠? 저는 읽은 적이 없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수필이더군요. 유달정 선생님의 슬픔에 관하여. 여기에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1975년에서 1984년까지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나왔어요. 10년 동안 실린 거죠. 이 시절에, 지금 연배를 보니까 이 시절에 다 다니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저는 1985년에 고2여서, 고2 교과서거든요. 85년에 고2여서 딱 바뀐 다음에 새 책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보았어요. 가난한 날의 행복, 뭐 이런 것만 봤지. 피천득의 인연, 이것만 봤지. 이 수필을 못 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슬픔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요. 최근에도 문학책이 실린가 봅니다. 실려있나 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수능 강의에 많이 등장을 해요. 아들의 죽음, 막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내용에 이런 말도 본문에 있죠.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념을 지그시 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제의식을 강조한다고 해설해 맞죠. 그리고 오늘이 그에게는, 막내 아들이죠, 오늘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구두를 사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질식할, 우리는 이제 부부죠, 질식할 듯한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냐 하고 서리법으로 이렇게 쓴 표현이 이 글의 빕니다 라는 평론가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글이 국어책에 나오는데, 이것과는 달리 실제로 성천 선생이 하신 활동은 주로 농업과 관련된, 농업 부흥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사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붙여놨는데요. 호사자는 뭡니까? 뜻이 조을로 붙자 일사자니까 일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죠. 호사가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때 호사가는 좀 다릅니다. 호의 좀 화려한 일, 뭔가를 좀 폼나는 것, 드러나는 것, 꼰대나는 것, 이런 걸 좋아하는 걸 호사가라고, 호사자라고 하는데 그 한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던 일,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고 실행력이 뛰어나가는 거죠. 호사가라는 표현이 저번에 저희가 임원경제지 학술대회를 파주에서 9월 3일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종욱 교수님께서 호사가를 키워드로 해서 임원경제지에 있는 내용을 쫙 뽑아서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전종욱 교수님은 나중에 몇 주 뒤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분은 한의학자여서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 몸보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분이 호사가로 검토를 했더니 서유구 선생이 임원경제지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호사가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호사가로 그 사람을 둡니다. 목화씨 가져오신 분이 누군가요? 문이 있죠? 그런 사람이 옛날에 갔다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은 걸, 이거 우리, 그때는 고래였죠. 우리 고래 가져다가 심으면 되겠다 하고, 뭐 그 유래 일화는 다 아시죠. 그걸 가져와다가 심어서 지금 조선에 그렇게 많이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일을 내는 사람, 요런 사람의 호사자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성천 선생도 그런 분의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분화로드 운동에 참여를 하셨더군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수원권옥에 진학을 하셨죠. 농민의 삶을 위해서. 이게 서울대 농대의 전신인 거죠. 여기에 진학을 하셨다가 또
인간 정신을 일깨우겠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요회를 또 조직하셨다고 하고, 이런 게 생각을 정신을 일깨운다, 이런 게 임원경제지에도 여기저기 나오고,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선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성천 선생도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기에는 전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낙담이 컸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 역사를 위하여 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책이 대박 났다면서요. 몇 수를 거듭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성천 문화재단이 있을 정도로 대박이 난다. 근데 왜 저는 그 책을 모르고 있죠? 저는 시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못 봤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강렬한 생각, 애국, 애족에 대한 생각이 강렬했으면 이렇게 철철철철철 나왔겠어요. 다른 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읽히는 책이고 개몽을 쉽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잘 팔렸겠죠. 피난 중에 쓰셨죠. 피난 중이면 1951년에 1951년에 쓰셨답니다. 피난 중에. 그러니까 속도 얼마나 마음이 절실했겠어요. 급하고 아 이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지식인이 정말 그런 분들이 지식인입니다. 우한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걱정, 묻자, 근심, 환자. 근심, 걱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항상. 그 근심, 걱정은 자기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크게는 세계의 평화까지. 세계 평화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항상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우한의식, 항상 근심, 걱정, 경계를 하고 있어야 내가 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피난 중에, 야 이게 우리나라가 1년 뒤에 상황도 모를 상황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 국민들이 크게 일깨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쓰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못 봤지만. 그리고 그 뒤에 평화농장을 구입해서 농부로 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농사를 서울대 교수 하시면서 농사도 짓고 그러셨다고 하던데요. 이걸 보면 정말 홍석 선생하고 똑같습니다. 홍석 선생이 직접 내려가서 저 장단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어머님에게 계속 밥상을 차려드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홍석이 농사 지었느냐? 이 사람들은 옛날 조선 지식인들은 말로만 농사하지 실제로 농사 안 짓는다. 내가 조선 사람 중에 지식인 중에 양반 중에 농사 지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농사 지은 놈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극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좀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을 해도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었을 수가 없어요. 상 차려서 올렸더니 엄마가 그러실 때는 네 손을 보니까 정말 이 농사의 수고로움을 알겠다. 이게 다 손이 터지고 손에 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금방 아시죠. 맨날 도구 잡고 하면은 금방 박이잖아요. 손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 도성에 있는 놈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저 도성에 있는 놈들이 얼마나 도적질을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면 농사 짓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미국으로도 또 연구를 가셨더라고요. 성천 선생님께서 코넬 대학에서 난초학을 연구했어요. 귀국길에 종자와 문헌을 가져왔어. 문익점 생각나지 않아요? 한국 잔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국 잔디를 연구했지. 그리고 우리나라 잔디도, 우리나라에도 잔디가 다 퍼졌겠지만 이걸 또 수출도 하셨다네. 참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홍석이 말하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종자를 들여와야 된다는 거죠. 종자가 없으면 홍수 나면 금방 벼가 죽잖아요. 그럼 홍수에 강한 종자를 들이면 되지. 가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뭄에 강한 종자를 새로 심어서 퍼뜨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이 종자만 토종이라고 해서 이 종자만 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학교 교육도 시키셨다고 하고 영농자금을 위해서 당시에 있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신용금고를 마을금고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 그래도 상업이나 농업이나 관련된 분야를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궁화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해서 품종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서 야 정말 이분도 어쩌면 똑같이 홍석 선생님 같은 노력을 하셨을까. 홍석이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와 유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그냥 크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찍어서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호화가지고 저기 있는 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예, 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풍토불이론에 대해서 홍석 선생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 아시죠? 신토불이는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할 때 신토불입니다. 우리는 농산물을 먹을 때 신토불이 말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해외 수입 농산물 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다 완전히 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풍토불이입니다. 풍토불이는 풍이니까 풍은 기후를 말해요. 바람은 기후와 토는 토질. 이게 맞지 않아서 재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인애플 우리나라 재배하나요? 파인애플 지금 하죠? 옛날에 저거는 열대지역에서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지. 근데 풍석 선생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풍토에 안 맞는 게 어디냐, 다 맞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거는 풍석 선생이 한 건 아닌데 중국의 서광계라는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풍토가 맞지 않다는 설은 1100가지 중에 한둘에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품종 중에 거의 다 일단 맞고 풍토에 맞고 어쩌다 몇 개 정말 안 되는 거 몇 개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 밖에 좋은 종자들을 어느 곳이든 두루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안 될 거다 라고 미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여러 곳에서 많은 종자를 구한 다음 직접 심어 기르고 농사의 효과를 얻고 난 뒤에야 널리 그 종자를 퍼뜨렸다. 이렇게 하면 1, 2년 만에 새 종자의 이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새 품종을 심으라고 번거롭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 잘 번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와 저거 수확 정말 좋구나 하는 걸 지나가다 보거든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자기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에서 실제로 임원경제지에도 품종을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곡식 품종을 비롯해서요. 채소, 약초, 나무, 말. 말도 저기 국방 만주에서 말을 가져와야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르면 이게 뻔하다는 거예요. 제주도 말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좋은 종자를 계속 들여야 된다. 곡식 품종들을 보면 품종수를 실제로 이 품종을 다 소개해놨어요. 이렇게 많은 품종을 소개해놓은 농사는 조선에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품종에다가 자기가 본 저술 품종까지 추가를 해놨어요. 훨씬 더 많이 있죠. 여기는 곡식만 소개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장을 자기가 벗을 했을 때 헌정 시절에 이 중국의 좋은 품종 종자 많이 있으니까 이거 사들여 와야 됩니다 라고 왕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1938년입니다. 거의 1938년이면 76, 7세쯤 될 때입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답을 내리기를, 그러면 당신이 의견 냈으니까 당신이 해보시오. 이래서 요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이거 해볼까요? 하고 의견 내면 그 사람 시키죠. 당신이 회장에 좋아 박수치면 끝나죠. 그래서 의견을 안 내려고 그러죠. 괜히 의견 내놨다가 품종을 사들인 것을, 이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온 거를 직접 재배하도록 보내줬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얼마나 퍼뜨려졌는지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 활동도, 그런 활동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몽경제지가 다룬 세계 실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분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그 사이에 끝내도록 보겠습니다. 여기 오사카 국립도서관에 있는 이몽경제지. 네, 여기는 의서는 없어요. 의서가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서는 아예 없고 농서, 아까 말씀드린 볼리지도 아예 없어요. 분량이 많은 게 없어서 다 낱개 있어요. 음식, 이윤지, 예원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배경에 희미하게 되어 있죠? 이 배경이 다 이 사진이에요. 저희가 오사카 가서 찍어온 사진은 계속 배경에다 깔고 있어요. 근데 저 책이 언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 책은 아마 일제시대 때나 일제시대 바로 전쯤에 갔을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간 거나.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환수해서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 없나. 개인이 사가지고 가서 이 부립 도서관에 기증은 했는데 기증한 연도 찍힌 게 1914년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910년 전후에 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책 전체를 다 사가고 또 어디 고서 어디 나왔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싹 쓸어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유고 선생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 나다시피 했고 또 책에 대한 귀중함도 좀 귀중함을 느끼는 게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전체가 거의 들쳐 나갔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풍사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 8,000권이 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록은 제일 많은 분이 4만 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집안 소개를 해놓은 거 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집안이에요. 책이 많기로. 그런 집안의 책이 싹 다 날라가 버렸으면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여기에서 잘 보존하고 있고 보여달라고 하면 또 잘 보여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보다 더 넓은 데 빌려줘가지고 스캔 다 하고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서울대 규장각본.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죠. 맨 앞권이 제일 까맣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몽경제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1939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39년에 이전에 있던 책을 다 베꼈어. 베끼는 데만 한 2-3년이 걸렸나 봐요. 다 베껴서 완성된 거를 완성된 기념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때는 두 개를 옮겼거든요. 하나는 아까 보신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본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고려대 한적수칠에 있는 본이 하나입니다. 고려대 본입니다. 두 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하경륜의 불후웅편이다 라고 써있죠. 임하경륜은 그 농촌에서 경영하는 데에 대한 논의라는 말이고 불후의 명작이다 라는 뜻이죠. 불후웅편. 그래서 임원 경제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써놨습니다. 170여 년 전 경제서로 반가운 발견 이랬잖아요. 170여 년 전이라는 말 자체가 또 틀렸어. 오보여. 잘 연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요 기자가. 170여 년 전이면 서유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해에서 170을 빼면 176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1750몇 년쯤 될 거예요. 170여 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듣고 개괄적인 것만 보고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럼에도 이 당시 처음 소개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개되었어도 당시의 한학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몽경제지에 대한 언급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유당전서만 입에 계속 나발을 불고 다니던 시절입니까? 다산의 저술 같은 그런 저술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 이몽경제지 저번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권리지, 관유지, 예원지 이것들을 지금 넘기면서 하나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문경제지 개관서는 2012년도에 저희가 냈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 없어져서 다시 개정판을 냈는데 1630페이지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베개로 쓰기에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인문경제지가 어떤 책인지, 서유구가 왜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소개하는 책이에요. 목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목차 넣고 몇 가지 넣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여기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제가 지난 시간이나 지금 설명한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볼리지입니다. 볼리지는 2008년 9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역사 스페셜에서 볼리지 들고 있잖아요. 이 책입니다. 역사 스페셜에서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역사 스페셜을. 조선판 브리테니커 이몽경제지로 하면 검색이 됩니다. 10분씩 잘라놔 있어서 그걸 보시면 또 이몽경제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권리지, 옥신공사과라고 했죠. 거기 속으로 들어가면 토지제도, 땅이 가장 중요하니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토지제도니까. 근데 서유구 선생이 본래는 경세서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농업정책이 아니에요. 아까 EBS에서도 보셨듯이 거기에도 정책 제안서 이런 말들이 있었었는데 이건 정책 제안서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사는 삶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면 참고는 되겠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죠. 토지 제도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토지 제도가 어때야지 농사 짓는 데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수리, 물대는 거죠. 수리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걸 두 번째로 잡아서 했다는 것은 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어떤 토질에서 농사가 잘 되는지, 토질이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 시기는 어떤지, 언제 무엇을 심고 언제 거둬야 되는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밭갈이, 경작법, 실제로 재배하는 법이죠. 거름주기, 종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씨는 어떻게 뿌릴지, 재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배만 하면 안 되니까 거둬서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처럼 냉동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저장, 창고 만드는 법, 창고 속에 뜨지 않도록 속에다가 통을 넣어가지고 환기시키는 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그림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곡물의 명칭, 곡물이 재해가 들었을 때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농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시설, 수리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정도만 보면 조선의 농업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복식 농사에 관련됐습니다. 아까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현대에도 이런 농법이 필요합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기계로 하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식으로 하면 그냥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학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해서 나온 쌀 먹기 싫죠? 당연히 무농약, 유기농 이걸 먹고 싶죠. 근데 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걸 먹으면 공급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이 들게도 옛날 거는 다 유기농이에요. 다 유기농이죠. 그냥 만들었다면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법대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유기농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다만 힘들지. 또 생산량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쉽게 못 들어가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러리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완전 유기농으로 농약 안 뿌렸어요. 소득이 정말 잘 됐대요. 그리고 맛이 없다는 또 편견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겁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럼에도 거기는 그 서러리 쪽은 강이 그 미호천이라고 흐릅니다. 미호천이 큰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충적지대가 있어서 계속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농지가 형성됐어요. 거기에 농지가 많으니까 농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분들을 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십 년간 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예전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풀을 못 잡아. 이 풀을 어떻게 잡아. 그리고 젊은 사람도 없지. 풀 못 잡아서, 풀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지금 파주 월롱면이라는 데에 살거든요. 집에 내려오면 바로 옆에 1000평 정도 되는 논이 있어요. 노랗게 지금 잘 익었어요. 근데 1년 내내 가봐야 사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봄이 되면 트랙터가 와서 윙 깊고 쫙 끝나지. 모내기도 한 사람이 와서 하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번씩 와서 윙 소리가 나서 보면 약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약 뿌리는 기계 알죠? 트럭으로 이렇게 큰 통에다 뭐 바람개비 같은 걸 달아놓고 터빈으로 휙 뿌리잖아요. 비료도 거기에서 확 쏘면은 슉 가서 뭐 거의 100m쯤 날아가요. 그렇게 주니까 여러 사람 있을 필요가 없어. 거둘 때도 마찬가지지. 거둘 때는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돼. 트럭 와서 실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해.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 깨끗해요. 풀이 몇 개 삐죽삐죽 나와 있어. 그건 뭐 문제도 아니지. 그러니까 야, 저도 입이 항상 벌어져요. 전통 농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쉽게. 이런 생각은 항상 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현대 농법하고 어떻게 좀 접목을 잘하면 좋겠어요. 저도. 분명히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예전 걸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허리에 묶어가지고 얼싸얼싸 모내기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민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옛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거래문주기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그러면 다 화학비료로 쓰지만 일부는 음식물을 다시 걷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봄이 되면 농민들이 쫙 뿌려놓는 그 논과 밭을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역해요. 완전히 안 섞었기 때문에.
완전히 썩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나거든요. 거의 안 나거든요. 안 썩으니까 냄새가 나요. 발효된 거. 근데 옛날 걸음주기 이 내용 보면 걸음 아닌 게 없어. 온갖 게 걸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먹을 거 요거 빼고는 모두 다 걸음. 먹고 나온 것도 다 걸음이죠. 집에서 음식물 만들었다가 빠진 것도 걸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예시전에는 배수로에다가 부엌 정계라고 하죠. 정계에다가 배수로를 해놓는데 아예 그 아래쪽에 몇 미터 아래쪽에 연못 조그만 둔봉 같은 걸 만들어놔요. 거기에 계속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나오면 거기다 던져놓고 뭐든지 거기다 넣으면 되죠. 다 썩으면 거기 이제 갔다가 가을 겨울에 벼나 이런 그 곡식 남는 게 있잖아요. 뚝정이들 이거랑 풀이랑 싹 쌓아놔서 이것까지 같이 이 여기에 있는 거름들을 다 싸서 섞어놔요. 그럼 그게 도움인 거 아니에요? 겨울 내내 놔두면 그때 삭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쓰다 보면 거름이 정말 안 나와요. 양이 적다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그 오줌도 자기 집에서 늘렸고 이렇게 절대 안 늦고 집에 얼른 갔다가 마실 갔다가 겨울에 놀러 누구 집에 갔다가 또 양치들을 얼른 갔다 온다잖아요. 근데 이제 독토리묵 같은 거를 같이 먹으면 얻어먹으면 여기에 봉사해주고 가야죠. 염치가 있지. 응? 그럴 정도로 오줌 같은 것도 귀했는데 실제로 그 오줌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모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귀한 독에다가 오줌을 계속 모을 수도 없고 모으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오줌을 잘 모으고 오줌을 주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서 제안을 해놨어요. 오줌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 현대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불과 한 2-300ml의 오줌을 버리기 위해서 10L를 쓰잖아요. 10L에 최고급의 물을 그냥 같이 버리잖아요. 둘 다 다 최고급의 거름이고 최고급의 물인데 이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최소한 물은 줄인다고 여러 계량식의 변기도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있는 이상은 아파트에서 사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다 단지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회 구조가 이미 문명화 단계가 이미 그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농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세제 쓰니까 이제 툰벅 만들어서 쓸 수가 없죠. 지금은 구조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새로운 농업을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돌리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관유지입니다. 식용식물, 야경식물 재배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저 텃밭 농사하시는 선생님 앞에 선생님 지금 뭐 농사를 뭘로 짓고 계시죠? 지금 뭐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요? 예. 농사까지는 안 해지만은 예. 제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뭐 이름이 뭐예요? 작물 이름이? 고추도 있고 고추 예. 또 결명자도 있고 뭐요? 결명자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 박하도 있고 박하? 창포도 있고 창포 창포까지 그럼 머리도 감으시나요? 예. 창포로? 예. 오, 이야. 창포까지는 의외인데요? 예. 잘하시네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좋던가요? 예. 창포로 감으니까? 예. 오. 다음 시간에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까지밖에 못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정기 박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그때 주시면 같은 연구소에 있으니까. 예.
저는 근데 참포로 감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냄새나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라도? 네. 참포가 이런 거구나. 아, 네.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주시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말려난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거의 1년 내내 비누를 안 써요. 샤워하더라도 머리 감아도 항상 그냥 맨물로만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성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 저는 오줌도 변기에 1년 내내 안 써합니다. 네? 유한락스 그 빨래 세제, 액체 세제 이름 요새는 다 잘 안 사서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세탁기에 넣는 네, 액체 세제 네, 그 통 네. 3리터짜리 요런데 그건 또 버리기가 아까워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하나로. 그러면 좀 깔끔하죠. 근데 이거는 또 이거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제 고민에서 항상 마음이 걸리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소를 해요. 그래서 항상 예 걸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걸음 쓸 때도 또 조심스럽습니다. 뿌려놓으면 주변에 또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얼른 뿌려주죠. 모아놨다가 제가 항상 산 근처에 사는데요. 산 근처에 사는 이유도 얼마 한동안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똥도 다 받아서 걸음 구덩이로 해서 다 받아놨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은가요? 훌륭한데 우리 어렸을 때 식사도 중요. 요즘에 이제 야구에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이런 사람들도 좋은 비료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비료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아, 화학 비료보다는 예. 우리 몸을 한번 걸렀으니까. 아, 네. 예. 제가 그렇게 받아봐서. 텃밭에 넣으려고 아 이제 이거 쓰니까 정말 잘 되겠지 하고 파서 보면 몇 바퀴스가 안 나와 양동이 몇 개가 안 돼요. 1년 내내 받은 게 그냥 그 정도로 그걸 보고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항상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구나 똥걸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변속관이라고 해서 다 한 통이 다 시멘트가 돼 있는 데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안 빠지고 가서 좀 샀지 예전엔 다 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스며들죠. 좀 다 빠지고 하니까 많이 안 차요.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식용식물을 하죠. 채소를 주로 하죠. 그리고 약용식물이라고 몇 가지 약용식물 중에 당귀 같은 거 이거는 좀 많이 재배를 하죠. 이런 거를 하지 곡식은 잘 안 짓게 되죠. 곡식은 좀 넓어야지 양이 나오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게 관유지입니다. 그리고 예원지가 있습니다. 예원지는 화훼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화훼를 지금 농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훼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사람 먹고 살기에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무슨 꽃을 가꾸고 화훼를 가꾸냐 난처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서유부 선생이 그런 비판의 글도 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배 채우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은 채우는 걸로만 살 수 없다. 그게 실, 실할 열매 실자, 실하다, 과실하다, 과실 때 쓰는 실이잖아요. 이게 충분하다, 채워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동사로. 이 실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뭐가 필요하냐? 허가 필요하다. 반드시 실과 허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화훼 농사는 허를 기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허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유학자가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노자의 사상에 가까우니까 그럴 것 같은데 허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실과 허를 같이 가야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지 뜻을 기르는 것 요것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화훼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란 같은 거는 꽃 종류를 꽃 종류 알려진 꽃 종류를 다 소개를 했어요. 수십 종류의 꽃 종류가 마음의 식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만합지 나무 재배 풀열매류 그러니까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거는 만합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무 및 동물식물 재배법 전공지 그건 여성의 영역입니다. 여성의 영역인데 비단을 만들거나 배를 짜거나 하려면 결국은 누에에서 실을 뽑거나 모시에서 뽑아내야 되죠. 섬유를 그러려면 모시를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시 품종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품종 소개하고 재배하고 걷어서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그걸 가지런히 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배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기계로 써야 되는지 다 소개를 해요. 그럼 짜기만 하면 안 되잖아. 예쁜 옷을 만들려면 염색도 해야지. 염색법도 다 나오고 세탁법까지. 이거는 올해 번역하고 내년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번역이 안 이와 관련된 책은 아무도 번역을 안 해서 아마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선지 풍흉을 예측하는 거 별을 보고서 달을 보고서 해를 보고서 아 올해는 풍년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전어지 목축 사냥 어로 백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책을 보고 제가 이몽경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이 속에는 가축사육법, 사냥법, 물고기, 낚시법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사냥법에 재밌는 사냥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끈끈이로 호랑이 잡는 것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를 끈끈이로 끈끈이라는 게 그 가다가 도둑불 같은 거 있죠? 도둑불 같은 걸 모아다가 쫙 깔아놔요. 호랑이 지나갈 만한 요게 붙으면 굉장히 싫어하죠. 닭, 고양이류는 이런 게 뭐 붙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맥을 못 춥니다. 제가 어떤 실제로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테이프를 쫙 등에다 붙여놓으니까 고양이가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끈끈이를 계속 붙여놓으면 그걸 떼려고 하다가 계속 붙죠.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결국 스스로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탁 잡는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낚시도 낚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모여서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다 좋기는 한데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앞으로 강의 때 차근차근 배우시되 여기 전체를 다 이번에는 기획을 못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전문가를 불러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주로 음식과 관련된 데를 좀 많이 배치를 했고 또 건강과 관련된 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좀 깊이 있게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론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자 전어지가 그렇고요. 정조지 음식 요리에 관한 바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 주실 테니까 그거는 그냥 마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공부를 하자. 혹시 직접 담근 술을 가져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위주라는 술을 계속 담고 있는데요. 가져오실지 모르겠어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혹시 좀 선생님께서 부탁을 해보시던가. 예, 정조지. 그 다음 이제 뒤에 여덟 개 뒤에 8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것, 일용품과 관련된 것, 서명지, 건강법, 보양지, 치료법, 인재지, 관원상제, 교양지식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8개는 거의 다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인재지, 보양지 이 두 개만 빼고 다 출간했어요. 오히려 뒤에 거를 먼저 출간했습니다. 인재지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몇 년 더 있어야 되고요. 보양지는 10월쯤이면 나옵니다. 거의 다 편집이 끝나서 거기에 그 필라테스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네. 필라테스 요가라는 표현이 당연히 아니겠죠. 도인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선인들이 장수, 무병장수 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법 이런 것도 소개를 해놨어요. 다음에 전종욱 교수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명지에 건축, 도구, 일용품 백과가 있는데 건축은 물론 온갖 만드는 것, 일용품 만드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책상, 의자, 교환, 책장 다양한 게 있잖아요. 옷걸이 이런 것들도 옛날에 다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여성들한테 필요한 도구들도 이불 만드는 것도 있고 옷을 좀 잘 꾸미는 장신구, 여성용 장신구 만드는 것, 놀이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이미 출간됐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보양지 건강백과 이렇게 실제로 고서에 보더라도 운동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옆에는 사진,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십장생입니다. 십장생도를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대체로 무병장수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희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현대 의학에 도움 받지 않고 돈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 법, 무병장수, 염색법, 흰머리 흑발 만들기, 이 닦아서 까만 머리 나게 만들기, 이빨 안 빠지게 하는 법, 눈 좋아지는 법, 코 좋아지는 법, 그거 다 부위별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시골에서 살아야 되니까 의료체제에 동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재지 의학백과 동의보감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향내지 가정과 향촌생활에 필요한 의례 향음주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면서 그 마을의 질서를 잡는 예식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향음주례, 향사례. 향사례는 활 쏘면서 노는 놀이. 활 쏘는데도 예법이 다 있죠. 활 쏘아서 지면 술 마시기. 항상 게임입니다. 진 사람이 술 마시기. 그 예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세목들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향약, 협동 조합 같은 거죠. 관원상제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 유예지, 교양 기예백과 선비가 알아야 될 교양들이에요. 선비가 일단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선 선비들의 공부법이죠.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활 쏘기, 그리고 수학, 산수, 계산법,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음악 연주하기, 실내에서 연주하기.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니까 그냥 뭐 제목만 쫙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해설 나온 걸 그대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뭐 수학 표현에 이 비슷한 그림을 해놨는데 이걸 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걸로 풀어야 돼요. 삼각함수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삼각함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그 삼각함수가 네. 악기도 있죠. 이음지 문화 예술백과 정원과 연못을 어떻게 잘 가꿀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조경을 어떻게 할지 생활 용구들은 각종의 많은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차는 어떻게 마셔야 될지
어떤 종류의 차가 있는지, 차의 효능은 어떤 건지, 차에 대해서도 이 책이 가장 방대해요. 차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까지 나온 저서의 저서 중에. 그리고 향, 향을 우리는 잘 안 쓰죠.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데요. 향에 대해서도 좋은 향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동물사육법, 학 기르는 법, 학 춤추게 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방구, 예술품 감상하는 법, 서적 만드는, 책 만드는 법, 서적 보관하는 법, 서적 구입하는 법, 명승 유람할 때는 무슨 도구들이 필요한지, 간단한 백은, 백 속에는 뭘 넣고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철가방 같은 거, 어떻게 만들고 들고 다녀야 되는지, 그 철가방이 필요한 게 거기에다가 바람을 다 맞고 물을 끓여야 되거든, 차를 마시려면. 고급한 것도 있어요. 배낭 같은 거 만드는 법이 있고, 각종 연회와 놀이, 여기는 재미있는 놀이가 많이 있어요. 시기마다, 시기마다 뭐하고 놀지, 무슨 자리는 어떻게 노는지, 레저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뒤에 쪽은 다 명승유람, 이쪽은 다 놀자판입니다. 예전에 선임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부루마블 아세요? 블루 마블, 어린애들이 많이 가지고 놀죠. 세계여행하면서 돈도 따고 주고 하는 거. 그런 비슷한 게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명승지 돌아다니면서 시를 짓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갔으면 시를 지어라, 뭐 이런, 뭐 어디로 뛰어가라,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상택지, 주거선택 백과사전. 주거공간의 선택방법과 전국의 명당자리야. 대문, 담장, 울타리, 창고, 화장실, 외양간, 우물, 연못 설치하는 방법. 이 그림이 뭡니까? 숙소. 명당 그림. 예. 남양수. 예,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를 실제 그림에는, 실제 책에는 이 그림은 없어요. 이 지도는 없어요. 이 지도는 뭔가요?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가 가장 자세히 잘 나와 있고, 우리 지형을 가장 잘 살리고 있어서, 대동여 지도를 저희가 일일이 보면서 다 자리를 찾아놔서 찍었어요. 어디 읍에서 북쪽으로 면리 길이며,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설명 보면서 현대 지도하고 대조해가면서 다 찾은 거예요. 서울. 여기는,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 삼각산이 있고, 여기가 한양 경복궁이 있고, 여기가 사대문 아니잖아요. 여기는 서울이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한편으로 따로 빼서 그려놨어요. 대동대지도에는. 그래서 해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아프죠. 여기 뭔가요? 여의도. 아, 잘 찾으시네. 다들 여의도에 사시는가 보네. 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다 저희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통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대동여 지도로 보면 우리의 지형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다 산이잖아요. 이런 꼬불꼬불한 게 물길이겠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죠. 그럼 물이 흐르지 못하니까 막혀 있지 않는 곳으로 흐르잖아요. 결국 쭉쭉 따라가면 이리 올 수밖에 없어. 한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대동여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리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물론 틀린 데도 있죠. 인공위성하고 똑같겠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대조해보면 거의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삼각산, 거의 옛날 길도 다 십리마다 점 찍어놨잖아요. 거리도 파악할 수 있지. 이런데 노원, 토원, 노원, 망해촌, 누원, 청룡동 이런 데가 다 명당 자리예요. 예전 명당, 선비들이 명당으로 삼았던 곳이에요. 명당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 관심 없어요, 이 책에는. 우리의 명당이지. 살기 좋은 곳이지. 이런 거 알아가지고. 그러면 성북은 명당이라 했는데 지금. 예. 거기는 서울 남양주 운전이지만. 네. 성북을 다
그렇게 전 예, 전국을 다 소개해 놨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대체로 경기도가 가장 많이 있어요. 소개된 내용 분량으로. 네. 저기 제주도는 없어요. 네. 미안하게. 거기는 명당이 될 수가 없어. 왜? 유배 가는 곳이거든. 네. 전라도에도 별로 없어요. 네. 유배 가는 곳이거든. 네. 실제로는 명당 자리 많죠. 선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주로 서울 경기에 그 왕이 부르면 얼른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가까이 있어야지 권력 근처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서울 경기가 많고 충청도가 많습니다. 강원도는 많긴 한데 좀 적습니다. 산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233곳을 설명해 놨어요. 명당 자리. 명당 자리는 딱 이 무덤이 들어갈 자리가, 무덤 들어갈 곳, 주택 지을 만한 곳이 아니라 그 마을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이런 데는 신도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와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노원에 있는 명당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지점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예규지, 가정경제법과 돈벌음법에 관련된 건데 가정경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법, 전략법, 재산증식법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전국의 생산품을 알아야 돼요. 장사하려면. 어디에 물품들이 많다더라, 여기에서 이 장과 이 장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라더라,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시장 거래 물품. 그리고 거리까지 다 대조를 해놨어. 전국을.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용인 간다 그러면 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표로 다 만들어놨어. 이 책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 만드는 거는. 파주의 장시를 또 저희가 파주 목 지도로 찾아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도 거리표도 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쭉 몇 인지 써놨어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더우신가 보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끝났습니다. 예, 뒤쪽은 넘어가고 7, 8 그 이후는 넘어가야 될 건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 뒷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구 선생이 임원경제지를 쓰고 난 후에 자기 소회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썼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부인, 자식 다 잃었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들에게 의지해서 임원경제지를 편찬하도록 했거든요. 교정을 맡겼거든요. 근데 33살에 돌아가셨으니 그 이후로 한 1828년쯤에 돌아가셨으니까 15-16년을 더 썼거든요. 임원경제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던 초기에 이렇게 책을 썼는데 온 힘을 다해 내용을 교정하고 책의 체제를 잡느라 예쓴 기간이 30여 년이 된다. 근데 이제 다 완성되어서 죽기 전에 간행하려고 했다. 간행한다는 것은 인쇄한다는 거죠. 목판 인쇄나 팔자 인쇄. 내 힘이 없고 장독이나 덮으려니 너무 아쉽다. 장독에 덮게 해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겸손의 표현입니다. 지식인들이 글을 쓸 때 에이 댓글은 장독에나 덮을 정도밖에 안 돼 하는 겸사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들은 실제로 정말 리얼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대한 저술을 해놓고도 결국은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화경독기라는 책에 아까 EBS 역사 채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좀 쉽게 표현해놨고요. 이건 원문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내가 수십 년을 걸려서 교정한 공등책 임원 16지 100여 권을 근래에 겨우 품마쳤으나 다만 이 책을 맡아서 지켜줄 만한 자식과 아내가 없는 것이 판이다. 우연히 이 책을 열어보다 슬픔의 눈물이 오래도록 흐르는 것도 그렇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책은 그대로 남기고 서유구 선생도 돌아가시고 주변 사람들도 이 책에
소중함을 알고 서유구 선생님 뜻을 알아서 확 펼쳤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수십 년을 쭉 집에 서고만 서고의 저장만 되었다가 일제시대 때 넘어가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 역사는 서유구 선생의 역사는 정리가 돼버려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게 현대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분인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번 경제지의 현대적 활용성 음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고요. 네. 실제로 만드신 분이 평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요란스럽지도 않으면서 향, 맛, 모양의 어우러짐이 우리나라 고유한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전통 한옥을 다시 대량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임원 전통 문화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 농촌에서 6차 산업을 중요시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서비스 산업까지 한꺼번에 모두 하는 거죠. 그걸 6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게 콘텐츠를 담아서 여기저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의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전통 문화마을을 쓰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이 이 책을 쓰면서 임원경제지는 하나의 모험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정도는 이 얘기 해놓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모험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념과 정치학을 탈피했습니다. 이념, 유교 사상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정치학,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경영과 몸 수양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려면 일상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관습과 기술을 개혁해야 됩니다. 각 가정의 풍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지식인의 가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인이 잘못이다. 지식인의 책임이다. 지식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풍요로울 것이고 가정이 풍요로우면 저절로 국가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백성 각 가정의 풍요는 결국 국가의 부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삶은 저절로 된다는 거죠. 식량, 자기 몸을 움직여서 돈벌이를 하는 것,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양지, 정신을 보양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임원경제지의 최종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 식력과 양지의 지식이 시원찮기 때문에 내가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40년 가까이 평생의 프로젝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음실이 지혜절, 의식족이 지영역. 참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역을 안다. 결국 내 배가 차야 된다. 내 배와 우리 자식들, 우리 식구들 배가 차는 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내용의 강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점차 기초가 확고히 되려면 뿌리가 잘 내려져야 되는데 제가 농사를 짓다가 밀농사를 지어봤어요. 밀 씨앗입니다. 씨앗을 파봤어요. 씨앗이 얼마나 깊이 박힌지 모릅니다. 여기 싹이 나기도 전에요. 씨앗이 먼저 들어갔다가 싹이 나옵니다. 조그만 싹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초로 뿌리를 확 박아야 그 위에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거의 자동차 키의 길이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야 몇 개월 있으면 이렇게 위에가 튼튼하게 자라는 밀이나 보리가 되는 거죠. 농작물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듯이 임원경제지 연구라든지 임원경제지 관심도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기초 뿌리를 제대로 좀 내려서 우리나라의 21세기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아, 이 문명의 폐해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걸 알아버렸어. 이 시대의 전통, 과거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지혜의 숲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이어지는 강의도 좀 관심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